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원두커피 하차하러 왔습니다. 원두커피라도 뭐 똑같습니다. 그냥 파레트로 돼 있죠. 이거는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좀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갖고 지게차가 회전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후진할 때 오른쪽 뒤쪽이 뒤에 있는 건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신경 좀 써줘야 되겠죠. 한 50cm만 더 골목이 넓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건물이라는 게 재워놓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전동지게차가 있는데 전동지게차가 한번 나왔다 빠진 적이 있어갖고 이제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차 같은 거 제가 해주고 있는데 약간 좁은 맛이 있어요. 그래도 땅이 좋으니까 그냥 할 만합니다. 또 파레트 작업이잖아요. 정말 어려울 거 없는 작업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근데 이 파레트에 얹어져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요. 두 단씩 얹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단씩 내려갖고선 다시 내려줘야 돼요. 이제 걸 내려갖고 이쪽 파렛 뒤에다 얹어줘야 되겠죠. 창고에 적재할 수 있도록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또 이걸 지게발 들고 해야 되면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알죠? 이제 양쪽 출입구에 보면은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지게차 작업 뭐 별거 없죠? 단지 그 물건 제품만 바뀔 뿐이지 작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원두커피 같은 경우는 이 톤백으로 왔을 때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떤 모래나 이런 것들은 요 톤백에 꽤 많이 실려오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서 줄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줄이 끊어질 염려는 없겠죠. 지게차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맨날 같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일이고 항상 상황이 틀린 거죠. 오늘도 제가 새벽 3시면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제 일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일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침에 새벽에 3시에 나와서 동영상 편집을 하다가 7시쯤 나가갖고 점심 먹고 들어왔어요.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지금 다시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은 계속 되는데 이제 내용이 잠깐 끊기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지게차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한 벌써 2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지게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강아지 동영상도 한번 올렸던 적이 있고 뭐 다른 동영상 올렸다 지우기도 했었는데 이제 지게차로서는 최초로 한게 이제 2018년 4월 달이네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제가 동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 1000개가 못 됐습니다. 저는 이제 1000개가 목표인데 동영상 1000개가 되려면 아직 이제 반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도요. 최초에 한거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현재는 이제 FHD 영상이고 가끔가다 이제 4K 영상도 있는데 그 전에 영상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라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벌써 2년이 됐으니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바친 시간도 꽤 많이 되는 거죠.
보통 이 10분짜리 동영상을 갖다 편집하려면은 일단 촬영을 하죠. 촬영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고 쳐도 와갖고 이제 그걸 메모리 카드 빼가지고 와서 다시 컴퓨터로 옮겨갖고 그 조각조각나 있는 파일을 다시 붙이고 또 필요없는 파일을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편집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릴 때는 뭐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컴퓨터 상태가 또 아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최신형 컴퓨터가 아닙니다. 거의 한 뭐 7, 8년 이상 된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그 폼에서 바꿔주고 뭐 다시 저장하는 걸 렌더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렌더링 걸어놓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년의 반 이상은 아마 유튜브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썩 뭐 퀄리티 좋은 동영상도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제가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훗날에 가서 한 뭐 10년 후 20년 후 가서도 제가 제 동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렴풋한 기억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라는 거는 조작되기 쉽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억력이 조작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또 아니면 유리한 쪽 아니면 억울하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자기한테 어쨌거나 유리하게 기억을 하려는 게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같은 일을 갖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빼박 아닙니까? 빼박? 요거는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뭐 했지로 보면은 그 기억이 쫙 남아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게차이라는 건 매일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 발자취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요. 유튜브 이 구글 회사가 영원히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에 후손들이 볼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참 이런 식으로 지게차 작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고 뭐 어쨌거나 뭐 어떤 분들은 지게차가 지게차뿐이 아니라 어떤 채널이든지 구독자 1,000명, 2,000명 되고 그러면은 뭐 광고도 많이 붙고 그러면 수익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 그냥 하잘 것 없는 수익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제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예요. 제 취미도 살리고 뭐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뭐 나쁘진 않은 거 아닙니까? 이 수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구독자 2,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사실은요. 지게차라는 콘텐츠가 그렇게 재밌는 콘텐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2,000명 이상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1분짜리 동영상도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동영상들이 탄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없는 콘텐츠라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기도 한데 이제 또 지게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보게 되면은 또 재미있을 수도 있죠. 어디 가서 남들 지게차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은 그럴 일은 없죠. 지금 이게 제 시야랑 이 동영상 시야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안 보이는 경우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서 본다든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평상시 시야는 이렇습니다. 그 지난번 동영상에도 이제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 안전운전 동영상에서요. 지게차가 움직일 때 사람이나 물체가 따라 움직이면은 양옆에 기둥을 마스트라 그러는데 그 마스터에 걸려갖고선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완전히 가려져갖고요. 그 지게차 시선이 시야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몇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곧 그 지게차 운전자의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고정된 시점일 뿐이죠. 이걸 이제 제 헤드에다가 캠을 부착시키면은 어지러워서 못 보실 거예요. 옛날에 그 3D 게임 둠이라는 거 처음 나왔을 때 막 5바이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굉장히 그 사람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 빈 팔레트 실어주고 여기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